운동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일수록 하프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쉬면서 전반부의 경기 내용을 반성하고 후반부의 작전을 구상하는 시간이지요.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함으로써 지던 경기를 이기는 경기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잘못 사용해서 다 이긴 경기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지친 선수들을 쉬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략적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의 하프타임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요즘 독서계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갖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질병에 걸렸다거나 오랫동안 마음을 두었던 직장으로부터 떠나게 됐을 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하프타임이 주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롭게 남은 미래, 내 삶의 후반전을 잘 살아보리라고 새롭게 판을 짜는 그러한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냄으로써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 경우들이 많죠. 모세 같은 사람,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돼서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인생의 하프타임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유대교 골수분자입니다. 다메섹으로 기독교인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눈이 멀어 장님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살게 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진정한 삶이란 뭐냐? 그걸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걸 다시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냐 이거예요. 돈과 이익과 명예와 지위를 위한 몸부림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와 경건이고, 믿음과 사랑이고, 그리고 인내와 온유 같은 높은 가치의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외롭기도 하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면서 바라봐야 할 모델이 있는데, 바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다.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욕심이 집약된 구토나는 현장인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을 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걸어야 할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또 사람들이 외면하고 내 마음의 갈등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인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서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야 되는 물질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의 사용에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부자의 복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가 혹은 가르침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인 것처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잘 산다. 마치 물질의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복을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가난할 때는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돈 좀 벌고 나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혹이 많거든요. 가난할 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돈 주어졌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더 잘 물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저는 목사로서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을 그대로 100% 순종하기가 꽤 힘들었을 거라는 느낌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부자들을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거부야 거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부잣집에 가서 부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일 거예요. 큰 복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나오기가 쉽상이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17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빠지기 가장 쉬운 시험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부자는 돈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부와 함께 지식과 도덕과 의가 함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너보다 뛰어나고 도덕성도 앞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보다 특별히 더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구별하는 의식이 생겨. 내가 너하고 같으냐? 자기를 특별시 합니다. 그리고 이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오게 됐는데 어쩌다가 거기서 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 동창이 출세한 동창이고 부자인 잘나가는 동창인데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아무개 개 있지. 정말 부자라고 그랬는데 쫄딱 망했나봐. 교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청소하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오해를 풀어줬습니다. 아유, 그거 아니라고. 그분 옛날보다 더 성공했고 잘 나가는 분이라고. 하나님 사랑해서 주일마다 와서 아이들 위해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그게 정말이라면 예수 한번 믿어볼 만한데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하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진정 복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내 손을 통과할 때도 있고 내게 있는 돈이 다른 사람 손으로도 가는 거지. 여기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재물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덧없는 돈에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에 소망 두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말이지 인생의 목적이 몇십억을 버는 거거든? 여러분, 이 돈의 액수는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다 둬야 돼요? 소망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이건 부자들을 위한 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특별히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지. 그래서 특별히 부자들은 더욱 소망을 어디다 두라? 허탄한 것에 두지 마라. 돈에 두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서 소망을 두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지 그분에게, 그분을 통하여 주어진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을 사람이 있나요?
내가 수고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좀 째째하지, 사실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어떻게 주셔요? 후히 주십니다.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먹고 넉넉히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시고 풍성히 주실 뿐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가지고만 있고 하나도 못 쓰고 아끼기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자기 돈 안 돼요. 내 거라고 착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내가 준 걸 가지고 너가 잘 누려라 이거예요. 네가 즐기고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멘. 돈 가지고만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세 번째 명령이 되는 겁니다. 18절 같이 봉독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밥 먹고 살면 되지 왜 더 주냐? 그 이유가 명백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요. 동시에 이 일은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명과 함께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물질 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죠?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돈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 돈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절대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잘 썼느냐가 진짜 내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잘 쓴 것만 내 거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에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써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뭔가 남에게 유익하고 도움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의 대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선의 황금계단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선행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질적으로 훨씬 높은 선행이 되는데 그것이 마치 계단과 같다. 그래서 이 황금 계단 이론입니다, 이게. 자, 어떤 선행이 더 높고 귀한 것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의 선행은 죽고 나서 후회하는 선행입니다. 줬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이고 아까워. 괜히 줬네. 고마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선행은 선행이지. 근데 아까워하는 마음을 못 버렸기 때문에 이게 1단계 가장 기초적인 선행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구제와 선행을 잘 하거든요.
이 마이모니데스의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첫째가 주고 나서 후회하는 선행. 두 번째 단계는 주기는 주지만 받는 사람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내 기분대로 줌으로써 생각과 배려가 전혀 없는 선행. 이게 두 번째 단계 선행. 세 번째 단계 선행은 주기는 주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달라고 빌어야만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주면서 말이 많은 선행이요. 주면서 말이 많아.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응? 돈 벌기 어렵다는 거 너 꼭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주면은 안 받을 수 없어. 받긴 받는데 참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을 팍팍 주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주는 거. 예? 요게 네 번째 단계의 선행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다섯 번째 단계는 받는 사람은 알지만 준 사람은 누구에게 준 줄을 몰라요. 내가 누구에게 준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 선행이에요. 여섯 번째 단계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준 줄은 알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받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할수 없고요. 받은 사람은 누가 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의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단계 선행이에요. 그보다 더 완성된 일곱 번째 단계 선행은 뭐냐면 준 사람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몰라.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선행, 일곱 번째 단계의 선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입이 무겁고 인격이 훌륭한 랍비나 목사에게 위탁하면 돼요.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내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부탁하면 교회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를 감출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이것을 시작했는지 알수 없는 경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덟 번째 최고 단계는 뭐냐 하면은 받는 사람이 구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립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하기가 어려워요. 시스템으로 기관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할수 있는 선행의 극치는 주는 자도 모르고 받는 자도 모른다. 아멘. 우리 교회의 말입니다. 수서희망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수서동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100만 원을 고리대금으로 빌렸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평생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 구제비, 이 노인 그거를 향해 주는 그걸 가지고는 그 이자를 겨우 낼까 말까지 원금을 갚을 수가 없어. 고리대금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는 부부를 봤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노안은 줬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누구에게,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에게 했는데,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3억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수서 희망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치밀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긴급한 생활자금을 무료로, 무이자로 대출해줘요. 갑자기 몇백만 원이 필요할 때.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줍니다. 또 학자금이 부족할 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줘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뭔가 작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전혀 기반이 없어. 그럴 때는 3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을 지속하고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감사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으로 뭘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선행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선행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끔 보면 말입니다. 교인들은 어려운 신학생들이나 주의 종들을 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 좋은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울 때 어떻게 돕는 것이 좋으냐 하면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움받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받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아무래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질이 높은 선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수소교회 처음 왔을 때, 부임을 했을 때, 사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수소교회는 재정 능력 없고, 빚만 잔뜩 진 교회고,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택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원래 있던 데서는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상황을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만은, 뭔가 방법이 있어? 그러길래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좀 알아볼게. 그러더니만은 어떤 분이 말이지 아주 작은 아파트 사글세 비용을 당분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면 안 될까?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최소한의 기간만 받을게.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분,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가? 그랬더니만, 아, 그럴 필요 없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만 해주면 되지. 사실은 당신 뒷모습을 조금 전에 보고 갔어. 음식점에서 만났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런 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아, 성도님들 중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꼭 한번 짓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죽기 전에 정말 우리 이 땅이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든지 내가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뭐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한 건물이나 땅을 사서 교회에 바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꼭 필요한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의 안목으로는 저게 교회에 꼭 필요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서 헌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제 해외에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어떤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게 되면 선교사 개인의 것이 되고 내가 그 교회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주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검증을 하고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회 두 개 졌거든요. 중국의 오상에다 교회 졌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브레이크슬랭에다 교회 졌는데 교회 예산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성도님들의 개인 헌금으로 된 거예요. 며칠 후에 캄보디아 교회를 위한 전략회의가 열릴 겁니다. 이제 그 세운 교회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마을을 부흥시키고, 교육을 시켜 나갈 것인가를 교회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 방침대로 해 나갈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개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를 교회가 관리하고 지원하고 세워갈 뿐 아니라 교회의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고 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섬김의 상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써도 섬김의 방법이 지혜로워야 되고 훨씬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봅시다. 19절. 봉독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뭐야?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그래놓고서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좋은 일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생명의 반대말은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결산하는 그날에 진정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너도 즐기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돌리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나게 부끄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할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인정하실 때 누리게 된 인생의 마지막에서의 큰 감격.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본문의 참된 생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뭐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돈에 두면 안 돼요. 소망을 자식에게 둬도 안 돼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소망의 대상이야. 소망은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지식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 감격이 놀라운 기쁨이 되겠죠. 그런 미래를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